아, 이거 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제가 퍼왔는데 그 제비집이라고 뭐 드셔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특이한 먹거리인데 이게 채취하는 방식이 진짜 고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비싼 식재료거든요. 제비집. 아는 분들도 계실 테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동굴 안에 제비가 이제 그 둥지를 지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거 이제 채취하러 가는 그 과정이에요, 이게. 극한 직업이라는 그 EBS 프로그램에 나온 건데 되게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요. 동굴로 이렇게 들어가서 제비집을 채취하는 거죠. 이 일을 전문적으로 몇십 년 동안 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전문가들이지. 그래서 긴 장대에다가 끝에다가 뭐 저런 걸 이제 매달아가지고 저 달아서 뾰족한 부분으로 제비집을 찔러서 잘 이제 뭉개지지 않게 잘 채취할 수 있다고. 이게 그 제비집이 뭘로 만드는 거냐면 제비침이에요, 침. 제비의 타액, 침. 보통의 제비집은 한번 생산하는데 많게는 5kg, 적게는 3.5kg를 채취한다고. 그래서 이제 제비집을 저 조그만 것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가져와서 펼쳐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비집을 어떻게 먹느냐? 요리해서 이렇게 꼭 무슨 그 걸쭉한 느낌의 어떤 야채 스프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비집에 이렇게 제비가 알을 까고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구해온 제비집을 가지고 이제 핀셋으로 정리를 해요. 이게 뭐냐면 제비집에 이제 그 껴있는 그 제비털, 그리고 이제 이물질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하나하나 이렇게 수작업으로 제거해가지고 순수 제비침으로 만든 저 제비집 저렇게 모아가지고 식재료로 판매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허옇게 생긴 거예요.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좀 궁금해. 바다제비라고도 불리는 칼새. 침으로 둥지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제비가 아닌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제비가 아니라 뭐 칼새라고 하는데? 바다 쪽에 사는 제비가 따로 있나? 그게 이게 옛날에 그 중국에서 왕한테 이제 바쳐진다는 관현이라고 불리는 이 제비집. 이 500g에 20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20만 원. 그리고 이제 침이 부족해서 깃털도 일부 섞어서 짓는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2등급. 그러니까 한우도 이제 완전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비집도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방금 아예 새하얀 애들은 이제 1등급 500g에 20만 원. 때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 애들이고 관현이라고 부르고 얘는 이제 모현이라고 해요. 깃털도 조금 섞여 있고 약간 그리고 이제 요게 뭐냐면은 그 피를 토해 가지고 붉은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참 인간이 잔인해. 제비가 집을 지어요. 그럼 집을 지으면은 그 지은 집을 가지고 빼서 얘네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인간들이 동굴로 들어오더니 긴 꼬챙이로 내 집을 가져가. 근데 어떤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꼬우면 진화 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 해가지고 또 만들어. 침이랑 뭐 이렇게 섞어갖고 해가지고 뭐 깃털인데 더 이상 침이 안 나와. 그러니까는 침이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이제 피를 토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로 굳혀서 만든 게 이제 혈연이라고.
근데 이게 최상등급이라 그러네요. 최상등급. 침이랑 좀 섞인 거겠죠? 피침을 흘려서 한 땀 한 땀 만든 집이죠. 근데 이게, 동굴 안에 이제 안에서 암벽이랑 좀 화학적 반응을 해가지고 좀 더 이제 뭐 빨간색에 띄게 되고, 그래서 이제 희귀품이라 그래요. 일반 제비집에 세네백 이상의 값을 주고도 구하기가 힘든 혈연.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얘네들 그냥 양식장처럼 아예 그 칼새 아파트라는 게 생겼어.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채취를 한대요. 새소리로 유인해가지고 둥지를 틀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수확해서 4천만 원씩 땡겨간대. 제비들을 데리고 제비집으로 제비침으로 가지고 집을 만들고 개 뺏고 또 만들고 또 뺏고, 그래서 힘들어서 피토하면서 만들었는데 이게 혈연이고, 피가 섞여서 붉은 빛이 도는 혈연은 굉장히 고급진 그 최상급 식재료, 제비집 음식 비주얼. 이렇게 뭐 죽 같은 거 이렇게 올려서 얹어서 고명처럼 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약간 얼핏 보니까 좀 약간 그 우뭇가사리 같은 느낌도 조금 들기도 하고요. 해파리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묽은 어떤 스프가 계속 등장하는 거 보니까 이게 저렇게 요리를 하는 건가 봐요. 궁금하긴 해요. 예, 제비집 한 번도 저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맛일까? 젤라틴 느낌이다. 이건 제가 올렸어요. 예. 네. 이거 실베겔에서 가지고 온 건데, 요즘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 돈 없으면 아기도 낳지 말아야 된다. 이제 아기를, 사실 이게 빌드업이야. 단계가 있어. 결혼을 하는 목적은, 2세 목적이 좀 난 크다고 보거든요. 예. 네. 결혼하면은 가장 해야 될 게 뭐야? 연인이랑 결혼, 그냥 이제 연인 사이랑 결혼한 부부 사이랑 다른 거는 애를 낳잖아. 우리가 연인 사이에 애는 안 낳잖아. 이제 부부가 된다는 거는 이제 2세 계획이 있다라는 거거든, 거의. 물론 뭐 요즘 뭐 딩크족도 있고 뭐하고 한다지만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좀 미리 일찍 결혼해서 신혼생활 하면서 열심히 고생해서 애기를 나중에 낳으려고 그런 부부들도 많잖아요. 예. 좀 여건이 되면은 결혼하고 뭐 신혼여행 가가지고 애 만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처럼 결국 결혼을 하는 이유는 애기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얘기들은 애기를 가난하면 낳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 약간 요즘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랑은 다르게 사는 그 부부가 있어갖고, 국결 부부야, 국결 부부. 예. 국결 부부인데 저희 집이 작아서 보여드리면 진짜 30초 안에도 보여줄 수 있다. 근데 둘이 살기에는 아늑한 편이다 라고 이제 인터뷰를 해요.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이제 와이프 이름이 줄리엣인가 봐요. 공간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건데, 여기 보니까 뭐 플스도 있고, 고양이가 저긴가? 줄리엣인가? 무튼, 예. 남편이 쓸 공간을 세팅했다. 뭐 데스크탑 PC 있고 영상 편집하거나 일할 때 여기서 뭐 이렇게 한다면서 공간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야.
가장 고심했던 거실, 다 남편을 위한 공간이다. 거실, 플스 있고, 비디오 게임 좋아하나 보네요. 플스 4랑 5 게임 팩틀 있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다. 이런 거 뭐 설명해 주는 거야. 집 소개 영상처럼. 친구들 오면은 자랑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10평이 사실 좀, 10평대 원룸, 10평은 아니고 한 18평? 그 정도 되겠죠? 18평이면 저도 이제 혼자서 18평에 살아본 기억이 있는데, 뭐, 둘이 살기 나쁘지 않아. 근데 조금 좁긴 좁죠. 아무튼 이제 20평도 안 되는 집에서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 있는 이제 거고, 그리고 이제 그의 반대로 상반되는 남편이 친구랑 술 먹고 늦게 들어오자 게임팩을 변기통에 싹 다 버린 아내 해가지고 이제 재작년에 나왔던 그 올라왔던 커뮤니티 올라왔던 자료인데 당분간 게임 못하겠네요. 부부싸움 후 오늘 퇴근해보니 와이프가 복수한다고 플스를 욕조에 넣어 고장냈네요. 평소에도 게임하면 폐인 취급하더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걸 알면서도 저러니 참 쓸쓸합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는 건지 삶이 참 슬픕니다. 이 플스를 욕조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나도 이제 퍼오면서 사실 이제 근데 좀 그 본문 내용에는 약간 좀 그 한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좀 약간 갈라치기 좀 센 그런 좀 문장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거 그냥 빼고 이제 퍼왔어요. 퍼왔는데 이제 뭐 한국 와이프건 외국 와이프건 내가 얘기하고 싶 내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그런 갈라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꼭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갖추고 있지 않아도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고 사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아갖고 이제 가져왔는데 이제 상반된 것들이 상반된 이게 있어가지고 우프다. 아무튼 뭐 그래서 좀 가져와 봤어요. 굳이 외국녀랑 비교하는 글을 왜 올림? 웃겨서 가져왔어요 사실. 네, 웃겨서 가져왔어. 그 일단 뭐 진짜 결혼이 쉽지 않은 문제지만 좀 서로 그런 존중이 진짜 없으면 같이 사는 이유가 없죠. 예. 서로 좋아하는 거가 있으면 그거 건들면 안 되는 거야. 예. 45kg의 여성이 185kg을 스쿼트 한다고? 몸무게 4배 아니야? 4배? 말이 되나? 구라 같아. 45kg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영상만 띡 하고 가져오니까 믿기 힘든데. 아까 이제 오프닝 때도 이제 뭐 좀 소통하면서 했던 얘긴데 인구의 10%가 겪는 증후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법한 거, 그리고 우리가 좀 약간 공감 많이 가고 이런 자료를 좀 제가 가져왔어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자기 전에 생각을 좀 멈추고 싶다.
지금부터 생각을 그만하자. 내일 할 일이 많은데. 예. 이럴 때 한 번씩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이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제 끊임없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이제 멈추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기 전에 누웠는데 계속 뭔가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좀 수면 장애가 있고 좀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면증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불면증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자꾸 이제 뇌가 멈추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머릿속이 항상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넘치는 생각을 유달리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너 너무 생각이 많아. 좀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야 될 시간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생각들 탓에 다음날 피곤하기 일쑤인 이런 사람들. 자,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이건 내 이야기라고 느껴진다면 아마 앞으로도 영영 당신은 생각 비우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저도 이럴 때가 있긴 한데 저는 거의 희박할 정도예요, 사실은. 예. 전 누우면 그냥 자는 타입이라서. 근데 이게 거의 뭐 매번 이어지고 수면제를 또 찾고 이런 수면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사람들은 생각을 비워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도무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도대체 생각을 멈출 수 있을까요? 일단 뇌 구조에 대해서부터 알아봐야 된다. 생각이 많도록 설계된 PESM.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정신적 과잉 활동. 예. 정신적 과잉 활동인 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내가 PESM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자기 전에 생각이 많고 잠을 잘 못 잔다. 이 PESM들의 증상들은 굉장히 좀 다양한 편인데 이게 이제 ADHD. ADHD는 진짜 많이 쓰이잖아요. 요즘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잖아. ADHD 있는 것 같아. 약간 좀 집중을 잘 못하고 뭔가 이제 산만한 사람들을 ADHD라 그래요. 예. 꽤나 그리고 ADHD가 많은 것 같아. 저도 되게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 ADHD는 좀 진짜 짜증나죠. 겪어보면 짜증나는. 예. 그리고 이제 양극성 기분장애, 조울증, 정신분열증, 경계선 인격장애. 예. 경계성이 아니라 경계선 인격장애인데 무튼 좀 지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잠을 잘 못 들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지능이 떨어져서 그렇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요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지능과 관련된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치? 무튼 PESM 정신적 과잉 행동, 생각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한다. 고민하다가 잡대한 생각도 하고, 사실 지금 당장 고민한다고 뭔가 해결되는 게 아닌데도 계속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은 어쩌면은 이제 정신적 과잉 행동 환자이며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사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당신은 매번 생각을 버리기에 실패했을 것이다. 근데 최근 그 시선이 바뀌고 있다. 이제 이 사람이 프랑스의 유명 심리 치료사, 크리스텔 푸티콜랭, 예, 이라는 사람인데, 그니까 그녀는 20년간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 연구를 했대요. 그니까 이게 잠 못 자고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막 고민하고 쓸데없는 고민 많이 하고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20년간 이제 고민을 했, 이제 그 사람들을 연구를 했으니까
권위자야. 학계 권위자라고 봐야겠죠?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영재에 가깝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열정적인 뇌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해답도 많이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좀 약간 이제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좀 지능이 떨어진다. 경계선, 지능장애, 그리고 뭐 ADHD 막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지능이 떨어져서 내가 그런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고 나서는 내가 혹시 천재일지도 이렇게 되는 거네. 그렇게 이렇게 이제 시선이 이런 시선으로 이제 보는 건데 이 사람은 근데 이제 프랑스 심리치료사의 말은 덥석 믿기가 어렵다. 내가 정말 영재라면 왜 내 머릿속 하나 생각 하나조차 정리하지 못할까? 똑똑한 사람이면은 거기에 대한 그 해결 방안이 있지 않을까. 남들과는 다른 뇌 구조를 가진 당신이 남들처럼 뇌를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뇌 구조가 남들이랑 조금 다른데 그 뇌를 사용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보통 사람들이 뇌는 생각을 알아서 분류하고 계열별로 정리하게 구조화되어 있다. 그래서 생각이 있으면 이 생각을 갖다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 내가 뭐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내일 뭘 입고 가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몇 시간 뒤에 출근을 해. 근데 내일 날씨에 대해서 내일 뭐 입고 가지? 근데 내일 날씨가 춥다 그랬는데 그럼 내가 패딩이 몇 개가 있지? 그중에서 가장 보온성이 뛰어난 패딩이 어디 있지? 그거랑 어울리는 셔츠, 그거랑 어울리는 바지, 그거랑 어울리는 것은 어떤 컬러에 어떤 옷이 있지? 이게 여기 있구나. 빨았었나? 아, 빨았지. 있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내일 이때 씻고 일어나서 요거 입고 가자. 오케이. 그러면 잠드는 거야. 그러면 잠든다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차곡차곡 정리가 돼서 그 생각한 대로 이행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되고 잘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분류가 잘 안 된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연결된다. 멈출 수가 없다. 이 PESM의 뇌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자는데 생각이 정리가 안 돼버리는 거야.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이콘을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늘여져 있는 것처럼 보면은 끊임없이 아이콘이 생성되는 바탕화면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러니까 계속 컨텐츠가 나온 거, 무한 컨텐츠. 내일 뭐 입지? 내일 날씨가 어떻지? 요 정도에서 생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잠깐만. 그러면 내일 가면서 무슨 노래 듣지? 아 맞다. 저번에 저 뭐야 그 친구가 얘기해준 그 아티스트 누구였더라? 하면서 누구였지? 아 뭐였더라? 하면서 핸드폰 들면서 갑자기 핸드폰 잠금 버튼 풀면서 카톡으로 대화 내역 나왔던 거 그거 검색해보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잠 못 자는 거지.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거기에서 이제 잠 못 자는 거야. 그래서 이 PESM에게 필요한 거는 파일 삭제, 파일 생성 금지 같은 그런 기능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이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걸 멈춰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알맞는 폴더에 정리하는 거야.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으면 그걸 정리하고 그 다음 거를 생각한다면은 그 다음 것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더 이상 생각을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만해라. 나 그만해야 되는데 그럼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니까 생각하는 거를 멈춰야겠다는 생각을 그만하고 대신에 매일 생겨나는 수많은 생각들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라. 당신의 골칫거리였던 쓸모없는 생각은 정리되는 순간 엄청난 양의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야. 여기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오은영 박사님도 이런 얘기를 해요. 정신적 과잉 행동인 끊임없이 이어지는 머릿속 생각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계획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데 근데 그런 통제되지 않는 생각의 흐름이 활동을 하면 많아지는 생각의 주제. 그래서 이제 이 테스트예요. 체크리스트.
이게 체크가 더 많이 돼 있으면 많이 돼 있을수록 PESM이 확률이 높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예민해진다.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뭔가 잘못 선택한 날에는 밤에 잠을 못 잔다. 타인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나 자신의 가치나 자격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한다. 활동적이지 않으면 불안하다. 작은 결정을 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저는 한 3,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니기도 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뇌도 쉬어야 되잖아. 우리가 잘 때 우리 장기가 쉬고 우리 장기가 쉬면서 뭐 회복도 하고 몸이 회복도 하고 그런 건데 뇌는 잠을 못 자는 거야. 뇌는 모든 상황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머릿속은 항상 과부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상담을 했던 사람이 이제 브라이언이네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폴더 안에 넣고 정리하는 것처럼 보자기를 머릿속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생각 넣고 정리하라 해라. 근데 이제 댓글도 웃겨가지고 조금 포았어. 이제 답글 순으로 이제 정렬이 돼 있는 거였는데 이게 개소리다. 또 쿠팡론이 나왔어. 쿠팡론. 이것도 개소리다. 왜 개소리냐? 저런 잡생각은 내가 힘들지 않아서다. 그러니까 극한의 어떤 피로감으로 내 자신을 몰아붙이면 극한의 피로감이 들 정도로 내 자신을 몰아붙이면 잘 수밖에 없다. 잡생각이 안 들게끔 나를 밀어붙이면 된다라는 거야. 잡생각이 안 들게끔 상하차 만물론. 그런 거죠. 예. 이게 공감이 가는 분들도 있을 테고, 왜 저런 식으로 사고를 하지?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이제 그만큼 육체 노동이 사람이 성찰하고 사고하는 시간도 안 줄 만큼 힘들 정도면,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쏟아지고 나는 이제 잘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에너지를 육체 노동에 다 쏟아버리게 되는 삶이라면 그 삶에 쏟아지는 에너지만큼 다른 데 활용을 못하니까 그 삶도 안 좋다라는 거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맞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반박. 네, 여기 반박 내용이 뭐냐. 운동하고 지치면은 잠 잘 온다는 새끼. 특. 그냥 태생이 노동자 새끼라서 그런 거고 어차피 이런 새끼들은 뇌가 활동도 안 해서 이해도 못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태생이 노동자 새끼라서 그런 거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다 이거에 대해 생각이 다 달라. 운동하고 지치면 꿀잠 자는 게 가장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고. 저 아줌마 무슨 뇌 쓰는 걸 저렇게 마트 장 본 거 꺼내는 것 마냥 간단한 게 얘기를 하냐? 생각이 많은 게 죄도 아니고 정리가 안 되면 쉬어야 되는 건 초딩딩 새끼들도 알겠다. 먹고 살려고 발악하는 새끼들이 대부분일 텐데 보자기 안에 넣고 묶어서 버리란다. 저분 밥줄 끊어봐라. 그때도 저렇게 쉽게 정리되는지 물어보고 싶네. 좀 많이 꼬인 사람들이지. 오은영 박사가 가끔씩 저런 부분 때문에 욕을 먹긴 한다. 너무 편안한 입장에 생각하고 쉬운 것처럼 말해서. 팩트. PESM은 ADHD, 난독증, 경계선 장애, 조울증, 정신분열증 등 온갖 지능장애인들이 걸리는 병이다. 본인들은 똑똑해서 생각이 많은 거라고 착각하지만 현실은 뇌가 병신이라서 덜 떨어진 장애인에 가깝다. 상황, 문제, 분석을 입체적으로 못하니까 해결책도 안 떠오르고 그냥 걱정만 존나게 하는 거야. 지능이 낮아 생기는 문제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 얘기라 정확하게 안 오.
아무튼 예 그런 거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 근데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것 같아. 저는 진짜 뭔 일이 터지거나 진짜 그러면 그때는 잠을 잘 못 자긴 하겠더라고. 잠이 잘 안 오긴 하더라고. 그리고 역설적으로 내가 어떤 고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그럼 일부러 잠을 자. 자고 일어나면 조금 내가 평정심을 되찾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혹시 있으려나? 일부러 자는 거야. 내가 너무 마음속에 걱정도 많고 너무 힘들어서 먼저 일단 지금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자자. 자고 일어나면 내가 좀 한풀 지금보다는 좀 스트레스도 꺾여 있고 내가 좀 잔잔해지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속에 파도가 너무 일렁이고 있어. 그래서 이게 좀 가라앉고 나면 나중에 생각하면 좀 스트레스 덜 받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스로를 그렇게 케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 술 먹고 자는 건 사실 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술 좋아하는 분들이 좀 빨리 자려고 하는 술을 먹는다라고 하는 분들도 은근히 있더라고. 알코올이 들어가지 알코올 의존증으로 이제 번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아. 좀 장단점이 좀 있다.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요 사건이 이제 좀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대게 식당에다가 75만 원으로 이제 킹크랩이나 뭐 이렇게 되게 비싸잖아요. 갑각류들이. 근데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먹으려면은 코스로 뭐 이거저거 나오고 해가지고 가격이 한 끼에 75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뭐 이 정도면은 진짜 저도 킹크랩 꽤나 먹어봤는데 뭐 킹크랩 3, 4kg 짜리 엄청 큰 거 있잖아. 그런 거 한 두어 마리 정도 먹어야 되는 그 거기다가 이제 나오는 그런 코스 요리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전부 토탈 75만 원에 이제 식당을 예약한 어떤 그 손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연락을 하고 이제 갔죠. 사전에 예약을 하고 식당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 갔는데 막상 갔는데 빈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수십만 원의 결제 금액을 취소를 요구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예약했을 때 분명히 예약된 시간에 우리가 오면은 그 예약 자리가 비어져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예약 취소해 주세요. 이러면은 사실 정당하게 그 사장한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장이 거절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인터넷에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보배드림에요. 글 내용이 이겁니다. 식당에 환불 거부를 당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글이 좀 길어요. 근데 좀 요약만 해드릴게요. 애 둘 키우고 있는 직장인이에요. 장모님, 칠손이라 장모님, 동서 형님, 내외 처남, 내외 등 어른 7명, 아이 2명, 9명. 그래서 거제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숙박하고 다음날 울산에 있는 정자항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예약을 했어요. 룸 있는 방으로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예약 시 사장님은 룸으로 예약을 해놓겠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예약 시간보다 조금 일찍 한 10분 전 정도에 도착을 했나 봐요. 사장으로 보이는 여자분한테 아 저희 예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명 예약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9명 했어요. 그래가지고 룸으로 예약을 했다라고 이제 미리 이제 나눴던 내용을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 그래요. 여기 저 대게 고르시고 올라가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게를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골랐겠죠. 고르고 이제 룸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선결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선결제.
선결제도 그렇고 여사장님이 손님 대하는 태도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고 대게 가격도 썩 내키진 않았지만 장모님 칠순이라 이쪽은 원래 선결제 방식이구나 생각하고 75만 원 그래서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2층 식당가로 갔다. 여기까지 이제 거의 다 왔어. 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먹으면 돼. 2층으로 올라갔다. 근데 자리는 이미 만석이더라. 3층으로 다시 가라고 하더라. 그래서 예약하고 왔다고 하니 또다시 몇 명이냐고 묻는 거라. 엄청 큰 규모의 식당이었나 봐요. 그래서 9명 했다. 1층에서 룸 있다고 2층으로 올라가라고 보내더니 2층에 자리가 없어가 또 3층으로 올라가라고요? 이러면서 직원 2명이서 웅성거리더니 자리 없다고 얘기하면서 9명 예약돼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던 눈치였다. 아니, 우리는 거제도에서 2시간이나 달려와가지고 예약까지 한 식당에 왔는데 이런 상황조차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냥 다 내려와가지고 아 가자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삔또상했던 그런 포인트가 있어갖고 취소했대요. 다른 곳에 가서 그냥 저녁 먹자고 얘기하고 1층 내려와가지고 여사장한테 아니 저희 룸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올라가니까 없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지금 소통도 잘안 되는 것 같고 저희 그냥 취소할게요. 이랬대요. 근데 이제 잠시만요 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얘기가 아걔 지금 들어갔는데 환불 안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가지고 결제하고 올라갔다 내려온 시간이 대략 5분에서 10분밖에 안 됐는데 룸도 없고 홀에 앉을 자리도 없고 룸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으니까 카드 취소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왜 카드 취소가 안 돼요? 아이 저희 그 개가 죽어갖고 들어갔는데 찜기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자리 마련해 드릴 테니까 걔 나오기 전에 자리 마련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니면은 정 그러시면 포장해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드시면 되잖아. 이러면서 이제 언성도 좀 높아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 그리고 경찰을 불렀어요. 이 손님이. 경찰을. 이제 이제 손님 입장에서는 일주일 전에 룸 예약하고 온 건데 카드 취소는 해주기 싫고 먹고 가든지 아니면 가지고 가라는 식으로 나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경찰 부르자. 그래 경찰을 부르더래. 여사장이 얘기하기를 아니 지금 경찰 부를 일이 아니잖아요. 경찰이 이제 오니까 경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해결할게요 하고 이제 벌금 나오면 벌금 낼게요 이러고 다시 갔어. 경찰은 아유 칠순잔치 때문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비싼 돈 내고 드시려고 했는데 안타깝네요 이러면서 뭐잘 해결하세요 그러고 이제 떠났어. 일이 커진 거지. 그래서 그냥 결제한 카드 취소는 안 해줄 것 같아갖고 거기서 이제 기분만 상해가지고 다른 곳 가가지고 늦은 저녁에 이제 식사를 했다. 그럼 걔는 결국 포장도 안 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가족들 분위기도 안 좋았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배드림이 올린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가 어땠는 줄 알아요?
여기까지 올랐을 때는 사람들이 야 75만 원에 가게를 태워 먹어? 세상에 저 사람들 진짜 그 장산머리 없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엄청 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었어 저 업체가. 이제 그랬는데 오늘 나온 입장 사실은 이랬다. 사장이 해명을 한 거죠. 예약 1시간 전에 왔대. 예약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자리를 요구했었다. 내가 우리가 환불 안 해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당일날 앞타임 손님 식사가 안 끝나서 자리가 없었고요. 빈방이 없는데 환불을 거부하고 손님이 난동했다. 이게 두 의견 중에서 진실 공방. 예. 한 시간 전에 왔었다. 예약 손님이 저녁 7시 30분이었는데 예약한 시간이 와야 되는 시간이 그때 딱 이제 맞춰서 해야 되는데 6시 21분에 와가지고 결제하고 방에 아직 나지 않아서 대기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막무가내로 환불을 요청했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언론에 풀어서 현재 본 매장에 심각한 영업방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울산 경찰서에다가 명예훼손이랑 일부 고의적인 노쇼, 고의적으로 업무방해 등 내용으로 오늘 고소장 접수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연말에 가장 바쁜 날이었고 7시 30분에 예약을 해놓고 6시 40분에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으니 환불해달라는 게 오로지 업주의 책임일까요? 저희도 억울합니다. 라고 한 거야. 이게 이제 그 반전이었던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걔는 이제 그게 찌는 시간이 한참 걸려요, 여러분들.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 30-40분 걸려. 이제 손님이랑 직원들이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건 사장의 좀 잘못이긴 했는데 저는 이 손님이 진짜 좀 너무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아. 이거 되게 첨예하게 갈리네요. 저는 사장이 잘못한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네. 7시 30분까지 오기로 했으면 7시 30분 전에 한 20분 뭐 10분 전도 10분 전에 그때쯤에 와서 가서 이제 결제하고 그런 게 맞지. 선결제가 맞는 거야, 원래는. 선결제도 맞고. 예약하고 왔다. 그러니까 가게 사장이 잘못한 건 없어. 이 시스템대로였으면은 너무 단순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게 너무 단순한 문제인 게 그냥 6시 30분에, 7시 30분에 왔으면 끝나는 일이야. 7시 30분까지 오기만 하면은 그냥 다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는 거였다고. 그리고 7시 30분 됐는데 룸에서 자리가 났어. 약속한 시간에 룸은 비워져 있어. 그러면 사장이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해 나는.
바쁘다 보니까 룸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잘 모르고 좀 일찍 왔으면은 일찍 왔으니까 좀 소통이 잘안 돼서 손님이 조금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어. 근데 어쨌건 그거는 애초에 예약했던 시간이랑 다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일찍 왔기 때문에 감수해야지. 바쁘다고 확인 똑바로 안한건 사장 잘못이기도 해. 그치? 사장이 또 잘못한 부분은 이제 그냥 걔를 이제 미리 찌고 결제하고 올려 보낸 거. 그게 잘못한 거긴 하지. 근데 이거 이후로 또 손님 글이 또 있다고? 이게 진실 공방이 흥미진진하네. 또 있어? 없지 않아? 근데 이 손님이 빈정상한 포인트는 2층 올라갔는데 2층에 자리 없었던 거. 예. 그게 좀 포인트긴 했다. 그 다음에 올라온 건 없다는데요? 저였으면은 차에서 기다렸을 것 같아요. 미리 좀 40분 정도 먼저 도착했다. 그러면은 거기 주변에 좀항 근처 이렇게 조금 돌아다니고, 뭐 쌈배한테 피고, 그리고 뭐 가까운데 카페 있으면 잠깐 앉아 있다가, 아니면은 뭐 편의점 같은 데 들려가지고 마실 거 하나 가지고 차 안에서 수다 좀 떨다가 그러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5분 전이나 10분 전에. 예. 그게 국룰이긴 해. 그래서 난 손님이 좀 별로다라는 생각이 드네. 아니면 이제 차에서 전화하고, 좀 먼저 혹시 되는지 물어봐야 되니까. 2층에 자리 있으면은 뭐 연락 주세요. 좀 미리 먹을 수 있으면은. 예. 그러면 끝나는 문제긴 했지. 근데 이제 바로 이제 가가지고 다이렉트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아요. 받아준 사장도 좀 잘못은 있다.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어디 아픈 분이네.